안녕하세요. 젖방 우물의 작가 강원영입니다. 오케이. 네. 젖방 우물 책 좀 인상 깊게 제목부터 건방지가 않은데 책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죠. 예, 그 젖방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 식사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놓여 있는 빵이 내 빵이고 오른쪽에 놓여 있는 물이 내 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어느 자리에 가서나 실수하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. 자,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로비에서 모여서 키를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탑승해서 이제 그 관광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. 그 로비에 모였을 때는 뭐 보통 두 가지 스타일로 하죠. 개인적으로 그 체크아웃을 시키는 분도 계시고 또 인솔자분이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전자인 경우에는 뭐 키를 줬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면 뭐 키 하나가 뭐 안 들어왔다. 몇 호실 키를 못 받았다. 그런데 손님한테 여쭤보면 줬다.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5분, 10분 그 실갱이하다가 또 오히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예 다 받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뭐 전혀 그런 실갱이 없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후자를 택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인솔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뭐 전자를 택하시던 후자를 택하시던 문제만 없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. 타시기 전에 꼭 주의시켜야 될 것들이 있죠. 뭐 아시겠지만 날씨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뭐 접이 우산이라던가 뭐 이런 그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죠. 또 차 안에서 입어야 되는 뭐 점퍼 같은 거 간단하게 보온이 되는 위에 옷 같은 거. 왜 그러냐면 여름일 경우에는 뭐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. 또 겨울일 경우에도 따뜻하게 한다고 해도 좌석을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또는 본인 개인적으로 추위를 더 타고 뭐 더위를 더 타고 이런 그 개인적인 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보온을 해줄 수 있는 점퍼 하나와 그리고 접이 우산 정도는 꼭 챙겨서 버스에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차를 세워놨을 때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중국같이 편안하게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뭐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트렁크를 열어서 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꺼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그럴 장소가 협소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거지 무슨 신도시를 가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서 버스를 세울 곳도 없고 그런 주차 공간도 없고 또 그 많은 가방 실었다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하기도 시간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받는 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 도착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직접 인솔자가 안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제 현지 가이드분하고 만나게 되죠. 그랬을 경우에 현지 가이드를 만나면 그 현지 가이드를 소개하는 역할과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인 투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솔자들이 좀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지 가이드가 안내를 했을 때 나는 이제 내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 또한 일입니다. 현지 가이드가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그리고 안내를 할 때 뭐 그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회사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그 여러분들이 같이 투어를 진행하면서 현지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동선은 잘 가고 있는지 또 일정은 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기셔야 되고요. 이제 식사 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이제 가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경우에 우왕좌왕하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이 가던 미리 예약만 하면 그분들이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앉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줍니다. 그거는 일본에 한해서 그래요.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럽은 식당도 그렇지만 좌석 자체도 옮기거나 뭘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. 그래서 정해진 좌석에 앉아야 하는데 그럴 때 그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와서 조금 가족들과 아니면 일행들과 떨어져 앉더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정에 얘기를 하시면
사실 별로 화를 내시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본인들은 그렇게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거기서 못 앉게 되면 그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 미리미리 체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놓으면 화내실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되고,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사 먹으면서도 돈을 내야 되고 또 물을 다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만 뭐 그 나라 문화니까 그건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주지를 시키셔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, 자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여행지 안에서의 그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될 예절 같은 것들이 또 있죠. 야외 공간이 펼쳐진 곳에서야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. 당연히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뒤로 매는 그런 그 배낭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주지를 시켜서 그 버스에 놓고 딱 필요한 그 귀중품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에 그 첫 번째 이제 그 여행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가이드라고 하는 분이 앞에 계시면 그 가이드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리고 사진 찍는 시간은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솔자분이 옆에 좀 도와서 진행을 하셔야 제대로 된 투어를 진행할 수 있고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이드가 나왔다 그래서 인솔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이 투어가 그 완성되고 마무리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본인이 끼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.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투어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 가이드 부분하고 이야기할 부분이고 투어 도중에는 가이드 분이 하는 것 부분은 그분의 그 일을 하는 걸 인정해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이고 나는 인솔자고 저 사람은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이드와 기사와 인솔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 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팀워크로 움직이셔야 됩니다.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원할 때는 저 선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쨌든 이미 그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서 이미 정해져서 뛴 선수들끼리는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든 어떤 기사를 만나든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정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서로 맞춰서 팀워크를 이루고 호흡을 맞추고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만약에 불평과 불만을 만약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일 자체가 참 진행하기 어렵고요. 본인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손님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쇼핑센터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뭐 옵션이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 옵션이라든가 쇼핑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안내하는 게 저희 그 목적입니다. 강제로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내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다 그것들을 진행을 하시죠.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은 후에 그냥 그 집행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쪽에서는 그 상대편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무리 여행사의 그 뭐 안내문에 나와 있고 미리 사이트를 받고 했지만 실적으로 나를 같이 안내한 그 인솔자를 통해서 이것들은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대로 들었을 때 아 이거 역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생각이 맞구나라고 했을 때는 어김없이 같이 다 진행을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 그 돈을 갑자기 내놓는다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그 응대를 안 하면 여러분들도 뭘 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또 하나 뭐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? 과거에는 여행사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
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참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. 아니면 무조건 믿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돌아서는 고객들도 많았고요. 그런데 지금은 뭐 손 안에 정보가 들고 있죠. 바로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핸드폰 하나 있고 와이파이만 되면 그죠? 그 데이터 좀 사용해서 그 안에서 바로 알아보면 뭐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 편해졌어요. 오히려 그러니까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그 쇼핑센터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것도 확인해 보신 분들이 아 나하고 이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 거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양쪽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페이스는 진심이고 진정성이고 거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허황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진심을 전하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여러 가지 것들 본인이 다 그 결정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짓은 하지 마시고 진정성과 진심을 통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일정이 다 끝나시고 이제 호텔로 들어갈 때는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뭐 이야기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하셔야 될 거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호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날들이 반복하면서 이제 그 여행 일정이 끝나게 되겠고요. 이제 여행 그 일정 중에 뭐 가서 보는 거,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보는 거, 또 필요한 거 사보는 거,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하나의 관광 중에 하나인데,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외국에서 물건을 외국인에게는 그 텍스프리라고 하는 게, 그죠? 그런 그 좋은 점이 있죠. 그러면 같은 것도 그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, 그러려면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에, 그죠? 그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, 그런 부분들, 이제 각 공항마다,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, 뭐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니죠. 근데 그 어느 장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, 어느 곳에서 했는지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좀 숙지하거나, 본인보다 먼저 다녀왔던 선배나,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 미리 숙지해 놓는,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. 안 그러고,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. 막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보기에도 좋지 않는 모습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미리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항을 빠져나와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게 되는데, 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여권, 그리고 우리가 일정 내내 가장 중요한 것들, 소지품 중에는 여권과 핸드폰,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겠죠. 그래서 카드 부분은 뭐 비밀번호 6자리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난을 당했을 때 카드사에 전화 연락을 해서 쉽게 차단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현금은 뭐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잘 그 챙기셔야 되고요. 여권은 뭐 아시겠지만 잊어버리고 나면 모든 게 스탑이 돼버립니다. 혹시 국경선을 통과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권 때문에 본인이 그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물론 그것은 쉔겐과 비쉔겐 지역이 달라서 쉔겐이라는 그 조약에 가입을 한 국가들끼리는 국경선을 아무런 그 제재 없이 통과할 수 있지만 비쉔겐 국가들은 여권이 없으면 통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권은 어쨌든 현지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그 곤란함에 처합니다. 그러니까 여권과 그리고 현금화가 바로 될 수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은 그런 소지품들은 작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배낭은 매기가 쉽고 거기에 뭐 그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그 우산이라든지 뭐 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기기가 좋지만 귀중품은 절대 거기에 넣으시면 그 굉장히 그 도난당할 위험이 높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깨에 매는 크로스백 작은 걸 하나 준비하셔서 그걸 계속 거기다가 귀중품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여행하시는 동안은 좋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고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짐을 찾게 되는데 그 짐을 찾고 나갈 때
뭐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팀들도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일단 도착하시고 나면 각자 한국에서 사시는 곳이 다르세요. 뭐 지방에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까운 뭐 그 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뭐 인사를 나누고 이러긴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좀 인사를 드리고 도착했을 때는 그분들이 짐 찾아서 나가는 그 통로에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 제대로 다 나가셨는지 짐은 잘 찾고 문제없이 나가는지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 분까지 다 나가면 그때서 비로소 인솔자의 그 일은 끝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러프한 그 실무를 말씀드린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